As we arrive at iPhone's first birthday, we're gonna take it to the next level, and today we're introducing the iPhone 3G.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3G 아이폰 출시 여파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GPS 탑재, 더욱 슬림해진 두께, 3.5인치 LCD, 199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3G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해 더욱 빨라진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키아도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에서 모바일 인터넷 기능을 강화시킨 4가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N96은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것으로 2.8인치 LCD를 지원하며 풀터치 스크린폰입니다. UI도 개선해 무선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고 GPS 및 다양한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노키아는 특히 구글의 유튜브를 겨냥한 파일 공유 서비스인 쉐어원 오비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일 강력한 PC 기능과 햅틱폰에서 구현했던 터치 위즈 UI로 사용자 편의를 높인 옴니아를 발표했습니다. 옴니아는 윈도우 모바일 6.1을 탑재했습니다. 최근 IT 시장은 컨버전스의 가속화로 기기 간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TV, 카메라, MP3 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GPS 내비게이션 등이 휴대폰으로 컨버전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G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보편화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통한 무선 인터넷 풀 브라우징 서비스, 화상통화, 네트워크 게임, UCC 제작 전송 등 기존 PC에서 가능한 일들이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설명하면서 모바일이 PC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용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올해 3,740억 달러에서 2012년 4,730억 달러로 연평균 6%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용 기기도 올해 9천만 대에서 2012년 2억 대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PC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PC에 근접한 휴대폰들을 내놓으며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